네, 두 페이지 영문법. 오늘은 준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준동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verbal이고요, 그렇죠? 준 그러는 표현을 굳이 영어로 옮겨라면 이건 단어 공부입니다. 그러면은 cause I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강의할 때 cause I verb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Cause I verb. 그러나 officially 공식적으로는 verbal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cause I란 말은 또 우리 semi 뭐 semi 클래식 그럴 때 semi 하고 이건 반쪽이란 뜻이죠. 어쨌든 단어 공부했습니다. cause I. 자, 그럼 뭐든지 언제나 무슨 공부든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definition. 준동사의 정의는 뭡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사가 항상 동사로만 쓰인다 그러면 되게 불편하겠죠. 우리나라 말에도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뭐 용언이라고 그러죠. 용언이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미를 변화시키죠. 예를 들어서 달리다, 먹다 이러는 동사를 달리기, 먹기 그쵸? 뭐 그런 식으로 기나 뭐 또는 먹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런 말을 붙여서 명사로 바꾼다든지 또는 뭐뭐를 다른 명사를 꾸미고 싶다? 그러면은 달리는 그쵸? 뭐 먹는 는이 붙죠? 는 그쵸? 는이 붙고 그다음에 또뭐 달리게 하기 위하여 뭐뭐 하게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뒤에 어미를 변화시켜서 동사를 다른 품사로 만들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동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다른 품사 역할을 시키자. 그게 바로 준동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품사 뭐요?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합니다. 자, 그것이 준동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사를 다른 분사 역할로 시키는 걸 준동사라고 한다. 그럼 종류가 뭐가 있어요? 예, 부정사 infinitive, 그 다음에 동명사 gerund, 그 다음에 분사 participle 있습니다. 그럼 부정사는 이제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 세 가지가 다 되고요. 동명사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명사만 됩니다. 그다음 분사는 원래는 이제 주로 형용사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특별히 나중에 분사 구문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러면 요 형용사였으니까 형용사구 아닐까? 분사 구문은 아닙니다. 이건 대부분 부사구로 쓰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특징이 있어요. 준동사의 특징이 뭐냐? 그건 우리가 이미 잘 배운 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동사, 우리 문장 주요에서 동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사는 절과 문장의 필요 조건. 다시 말해서 동사가 있어야 절이나 문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절과 문장이 생성의 조건, 필요 조건이 됐던 동사가 더 이상 없어. 즉 다시 말해서 준동사가 됨으로써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과 문장이 아니겠죠. 그러나 최소한 두 단어 이상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또 다시 얘기하면 복문이나 중문이 단문으로 바뀌는 문장 전환이 일어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어와 동사 접속사를 가운데 두고 또는 접속사가 여기 올 수도 있고요. 그쵸? 그다음 반대로 또 주절이 먼저 오고 접속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건 중문 같은 경우, 그쵸? 자, 어쨌든 이두 개씩 최소한 접속사를 기준으로 두 개의 동사가 있었던 거에 한 동사가 어떤 동사가 됐든지 종속절의 접속사가 되겠죠. 등의 접속사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면 되겠고요. 그 동사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투정사로 바뀌었다든지 동명사로 바뀌었다든지 뭐 분사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뀌면 그 한쪽은 이 한쪽은 구가 되는 겁니다. 이 한쪽은 구가 되는 거죠. 이 한쪽은 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장 전원이 일어났고요. 문제는 그럼 거꾸로 구가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 투부정사가 있어 아니면 동명사가 있어 아니면 동명사가 있어 분사가 있어 이런 걸 보여요. 아, 그럼 거꾸로 그걸 보고 뭘 알아요? 아, 이게 문장으로 거꾸로 이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반대 방향. 복문, 중문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준동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준동사의 성질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동사의 성질을 유지하자. 아무래도 동사에서 왔으니까. 그럼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생각해 봅시다. 동사에는 주어가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는 동사는 주격이죠. 주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준동사로 바뀌면 그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고 격이 달라집니다. 주격인 경우도 있겠지만 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정사일 때는 목적격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일 때는 소유격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끔 목적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원칙이 소유격이에요. 그렇다고 누군가 목적격으로 썼다고 만약에 틀린 걸로 골라라 맞은 걸로 골라 그랬을 때 소유격이 있으면 이걸로 답을 하고 근데 뭐 목적격으로 썼어? 에이, 그럼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저 원칙이 중요하다. 문제를 풀 때는 그 다음에 분사는 주격이 원칙입니다. 주격이 원칙.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가끔 목적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원칙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미리 하나 얘기를 해두고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영어에서는 목적격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목적격이 나오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타동사 뒤, 그렇죠? 아니면 전치사 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단문으로 고쳤어요. 단문으로 투부정사를 바꿔가지고 고쳤어요. 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꿨어요. 근데 마침 앞에 타동사가 있으면은 주어를 주격으로 바꿔서 주격이었던 주어를 목적격으로 바꿨는데 앞에 타동사가 있어. 그럼 그대로 놔두면 되죠. 왜냐면 타동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타동사가 없을 때는 전치사를 써야 되겠죠. 왜냐면은 목적격은 그냥 안 오고 전치사가 오니까. 그런데 전치사를 뭘 쓰나요? 일반적인 경우는 for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of를 쓸 때가 있습니다. of는 이제 미리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성질 형용사가 있을 때는 성질 형용사가 나중에 뭔지 얘기해 드립니다. 지금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어요. 성질 형용사가 나오면은 of를 쓴다. 예, 그러니까 두 전치사를 기억해 뒀다가 일반적인 경우는 for, 그 다음에 성질 형용사가 나오면 of. 예, 자세한 예문은 다 뒤에서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동사의 성질을 유지하니까 동사는 시제를 표시하죠. 시제. 그래가지고 시제가 일치하면 또 일치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접속사를 놓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접속사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쪽으로 종속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만 지금 예를 들을게요. 그러면 이 중에 두 개의 동사가 있단 말이죠. 그거에 시제를 생각해야 된다. 이게 시제를.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동사의 시제가 일치할 때가 있고 이 동사와 이 동사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일치할 때는 단순형을 쓰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완료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 완료, 영어에서 완료의 중요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항상 완료형이라는 거는 이 한 동사, 주동사라고 하면 이거라 그러면 이 동사에 보다 한 시제를 앞선 거를 표시하는 게 완료입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는
단순형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완료형은 to 플러스 have 플러스 PP 하면 되고요.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완료형은 having PP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분사는 과거 분사인 경우도 있지만 그냥 현재 분사 한 가지만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명사랑 똑같이 생겼어요.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 붙이거나 완료형은 having PP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준동사의 부정. 그렇죠? 준동사는 또 동사를 부정을 할 줄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준동사의 부정은 그 준동사 앞에, 그 준동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이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나중에 말이 좀 많은 게 있어요. to not이 not인데 사실은 to not 이렇게 split infinitive라는 얘기를 그건 그때 가서 토정사 편에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준동사의 부정, 그래서 not to, never to, not ing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이건 뭐 준동사의 개요입니다. 준동사의 개요. 그래서 준동사의 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준동사의 정의는 동사가 항상 동사로 쓰이면 불편하다. 그래서 항상 동사로 쓰이면 불편하니까 다른 분사 역할을 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형용사 아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고 종류는 부정사가 있고 infinitive 동명사 gerund가 있고 분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은 동사가 준동사로 바뀐다라는 것은 결국은 절과 문장이었던 것이 절 혹은 문장이었던 것이 구로 바뀌어서 결국은 복문이나 중문이 단문으로 돼서 문장 전환이 일어나는데 거꾸로 반대로 복문 중문을 아니 단문을 복문 중문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아, 성질은 동사의 성질을 유지한다. 그래서 주어 문제.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격은 부정사인 경우는 목적격으로 바뀌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전치사 문제들이 있었어요. 타동사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다음 동명사는 소유격 원칙, 그다음 분사는 주격이 원칙. 그러나 목적격 목적격을 쓸 때가 있다. 자, 그다음 시제는 여기에서 보면은 두 동사 이두 동사, 저 동사가 있을 때그시두 동사의 시제가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이렇게 일치하면 단순형, 즉 단순형을 쓰고 한쪽이 만약에 더 빠르면 여기가 현재인데 여기가 과거예요. 그럼 이 과거를 빠른 걸 표시해야 되겠죠, 여기를. 그걸 바로 완료형으로 to부정사는 to have pp, 동명사는 having pp 그렇게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준동사의 부정은 그 준동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